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했어요. 유다에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사람으로 불렸어요. 어떤 유다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많은 유다 사람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를 쫓아냈어요. 이제 왕에게는 새 왕비가 필요했고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어요.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고 사촌인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키웠죠.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모르드개는 왕궁의 높은 관리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모르드개는 괴로웠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싫었지요.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은 슬피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사람을 보내 유다 사람들이 왜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지 물었어요. 모르드개는 하만의 나쁜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전했어요. 왕비인 네가 왕에게 부탁해주렴.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막아 유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말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답신을 보냈어요. 왕이 먼저 부르시지 않는 한 아무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호를 내밀면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세주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잡으셨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길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실천하셨어요.